요즘 복고 문화를 새롭게 개발한 뉴트로가 문화 대세입니다. 추억을 간직한 부모들이 자녀의 손을 잡고 다시 롤러장을 찾고 있는데요. 부실한 안전장비 때문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실내 롤러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20여 년 만에 오랜만에 롤러를 타는 거라 상당히 재밌긴 한데 한편으로는 넘어질까봐 또 긴장도 되긴 합니다. 요즘 복고 열풍이 일면서 실내 롤러 스케이트장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실내 롤러 스케이트장의 안전관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에 몸을 맡기고 흥겹게 즐기는 실내 롤러 스케이트. 유튜브에서 봤는데 멋있어 보여서 타고 싶었어요. 이색 데이트로 해보고 싶어서 와보게 됐어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찾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헬멧 같은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달리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안전모랑 이런 거 왜 안 했어? 속도가 빠르다 보니 안전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뒤로 타다가 옆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기도 하고 잠시 방심하는 순간 곧바로 사고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실내 롤러장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 131건, 올해는 작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 8월, 8살 민규는 가족들과 롤러장에 갔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트랙에 혼자 서 있던 민규, 중심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며 땅을 짚은 오른쪽 손목이 골절돼 전치 5주 진단을 받았고 핀을 박는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도 아직 여기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예요. 지금 붓기가 완전히 다 빠지지 않았고. 사고 당시 민규는 보호대를 잘못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또한 부상을 키운 원인이 되었습니다. 손목 보호대를 거꾸로 착용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제 직원분들한테 이거 제대로 착용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셨어요. 사고가 났던 롤러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호장비는 뭐 있는 거예요? 성인용과 어린이용이 뒤섞여 있는 보호대. 이용자가 스스로 찾아서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헤매기 일쑤입니다. 착용 방법에 대한 안내 문구조차 없습니다. 아예 보호대 착용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롤러장에서 다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용자 본인의 몫입니다. 또 다른 실내 롤러장. 초보자 이용 공간이 나뉘어 있지만 숙련자들도 들어가 쌩쌩 내달리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롤러 스케이트를 신은 채 이동하는 이용자들.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롤러장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안 이용했어요? 화장실 바닥은 물기가 있고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지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롤러장. 이곳 매점에서는 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음주 롤러가 가능한 겁니다. 맥주를 손에 들고 롤러를 타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파티룸에 모여 앉은 직원들도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안전은 뒷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실내 롤러장의 안전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유업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업에 대한 안전관리 요원 배치라든지 안전기준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스스로 안전관리 기준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역주행 같은 위험한 행위를 할 때 이를 제지하는 안전요원을 갖추고 보호장비도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손목 보호대가 좌우가 있거든요. 손목이 골절되지 않으려면.
초보자에겐 안전 강습도 해줍니다. 다리를 V자로. V자로 아장 아장. 그치? 그래서 앞으로. 친구나 가족끼리 찾아가서 저렴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그러나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된 사이 큰 불행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 기자입니다.